편안하게 앉아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보세요. 자, 눈을 감고 내적 집중을 해보고요. 호흡을 특별한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까지 집중, 주시, 부동. 수숨날 외투수, 척추를 수직으로 길게. 오르도바 반다. 흉곽을 크게 위쪽으로 확장시켜 볼까요? 자신의 토대, 골반, 무릎, 발목은 지면 쪽으로. 지면과 상호작용하면서요. 목과 어깨 편안하게 이완시켜보고 정렬시켜보고요. 하타요가의 순수 명상, 오직 척추만 바르게 세워보세요. 마니프라 차크라 부위를 좀더 각성시켜 볼까요? 요추 3번을 앞으로 당기고 위로 끌어올려 주면서요. 척추의 긴장을 풀고 다리 바꿔서 어떤 좌법이든 편안하게 다리 바꿔서 하타 요가의 순수 명상 오직 척추만 바르게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까지 자신에게 집중해보고. 집중한 의식을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육체의 부동을 통해서 마음의 침묵을 유지해 보세요.
수습나 레투스와 함께 우르두바 반다. 지면과 토대와 상호작용하면서 목과 어깨 편안하게. 호흡은 특별한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Natural breathing. 좀더 마니플라 차크라 부위를 각성시키고 이 모든 것을 아즈나 차크라 미간 안쪽 의식 공간으로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내면의 빛을 밝혀보세요. 환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미간이 넓게 펼쳐지는 느낌, 이완되는 느낌과 함께 척추를 이완시킨 다음 단다아사나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며 바르게 앉고 파스모타나아사나 상체를 숙여볼까요? 일명 우그라아사나 브라마짜리아사나 파스모타나아사나를 명상하듯이 따라나 디아나 사마띠와 함께 해보세요. 또는 자신만의 명상 기법을 활용하고 적용시키면서 이제 호흡도 프라나야마도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묵타 프라나야마 어떤 호흡 방법이든 호흡법이든 자유롭게 단다아사나로 돌아오고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를 단계적으로 사바아사나 등 대고 누워볼까요? 등 대고
가디런하면서도 편안하게요. 자, 세 가지 기본 반다. 잘라 우디 물라를 잡아놓고 아르다 우르두바다누라사나. 우르두바다누라사나 1단계. 무릎을 구르고 세우고 골반을 높게 들어올리고 자 깍지 끼거나 발목 잡고 따라나 디아나 사마띠. 자신의 자극 부위 또는 취약 부위의 의식을 집중하면서 묵타 프라나야마 어떤 호흡법이든 자유롭게 폐 전체를 활용해서요. 완전 호흡, 폐 호흡과 함께 피부 호흡, 온몸 전체를 척추의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보세요. 척추의 바이브레이션, 흐름. 숙련자는 배꼽이 턱, 수지선상까지 가까이. 좀 더 팔꿈치를 팽팽하게 펴주면서 탄력적으로 활의 실을 당기듯이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1단계에서 효능을 충분히 만끽해보세요. 1단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혜택. 특별함. 그리고 항상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해보세요.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 자, 이제 여유가 있다면 2단계 양손 귀 옆 지면을 짚고 정수리 바닥에 대고 손가락, 손목, 팔꿈치 정렬됨을 확인한 다음 3단계 팔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그 양발을 어깨 넓이든 골반 넓이든 11자로 정렬시키면서 자 마실 때는 팔을 쭉 펴면서 가슴을 확장시키고 내쉴 때는 다리를 뻗어내면서 골반을 밀어 올려보세요. 이 모든 에너지가 나의 척추 중심 마니뿌라 차크라에 집중될 수 있도록요. 여유가 있는 수련자는 허리를 수직으로 밀어 올려서 허리를 수직으로 그리고 척추 자체 힘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팔, 다리, 척추 순으로 그리고 척추 중심부의 차크라 척추의 바이브레이션 프라나야마와 함께 마실 때는 척추가 펴지고 내쉴 땐 척추가 풀릴 수 있도록 자신의 시선까지 의식하고 조절해 보세요. 다 같이 사바사나로 돌아오고 프라나 아파나 사마나 우다나 부야나
오종바유를 즐겨보시고요. 손발이 따뜻하고 찌릿찌릿하면서 온몸 전체로 에너지가 확장되는 느낌. 내적 순환. 자, 반복 하면 할수록 좋아질 거예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자, 일명 아르다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반 아취 자세. 차분하게 골반 중심부를 밀어 올려보세요. 골반 중심부. 팔다리 팽팽하게 펴주면서. 세 가지 기본만 다 잊지 말고. 거기에서 수승아 레투스 척추를 의식하고. 우르바 반다 흉곽을 확장시키면서. 자, 배꼽 턱 수지선까지 가까이 기분 좋게 깊이 있게 밀어넣어보세요. 자, 온몸 전체로 호흡. 자, 2단계 그리고 3단계 몸이 잘 풀린 수련자는 4단계 안타라반다까지. 안타라반다 ABC. 발 안쪽, 무릎 안쪽, 넓적다리 안쪽. 그리고 시선. 이너 포커스. 이너 반다. 자, 묵타유 프라나야마 호흡을 자유롭게. 매끄럽게 사바아사나로. 이번에는 세뚜반다사나 A. 자, 먼저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손목이 건강해지고 유연해지면서 골반과 허리가 풀릴 수 있도록 세뚜반다사나 A 1단계. 양손으로 허리와 골반, 그 연결 부위, 배꼽 뒤쪽을 받쳐보세요. 모든 손가락의 바깥쪽으로. 팔꿈치 간격도 어깨 넓이로 조절하고 세 가지 기본만다를 충실하게 깊이 있게. 또 2단계에 무릎을 구른 상태에서 안타라반다를 적용시켜보고 3단계에 무릎까지 펴서 좀 더 심도 있게 안타라반다.
자, 들리는 어깨를 끌어낮히고 가슴을 들어올려 보세요. 토대를 의식하면서 수순한 애투수 척추 자체를 움직여보고 우르두바 반다 흉곽을 무한하게 확장시키면서 자 뒤꿈치로 발 안쪽 바닥을 눌러주면서 좀 더 무릎 안쪽 펴주고 무릎 안쪽 조여보고요. 그리고 뒤통수 목 뒤쪽 좀 더 길게 넓게 지면 쪽으로 밀착시키면서 다시 부드럽게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로 돌아오고 자 팽팽하고 탄력적으로요. 다시 세토반다사나 A 단계적으로 접근 차분하게 골반이 능동적으로 들어올린 느낌과 함께 해주세요. 손목 관절의 자극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면서요. 좌우 균등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불균형의 찾기. 균형을 잡아보세요. 자극도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극될 수 있도록 자 무릎 안쪽까지 확실하게 서해부 안쪽까지 그리고 한 번 더 골반 자체 움직여. 자, 우르두바 다나사나 1단계.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자,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접근. 안타라반다, 파리푸르나, 우르두바 다누라사나까지. 나라라디아나 사마디 잊지 말고요. 집중, 주시, 육체 부동을 통해서 마음의 침묵 고요하게. 모든 손가락 마디마디를 활용해서 손바닥 중심으로 바닥을 눌렀어. 안타라반다, 안타라드리시티, 이너 포커스, 차크라, 에너지 흐름, 무라나, 좋아요, 사바사나. 자, 계속 프라나, 아파나, 사마나, 우다나, 부야나까지 기본 5종 파이어, 내적 에너지 흐름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쿤달리니 에너지가 각성될 수 있도록 자신이 타고난 고유의 잠재력이 온전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쿤달리니란 타고난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 자, 계속 반복해봅시다.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자, 묵타 프라나야마와 함께 세토반다사나 B1단계 엄지 검지 넓게 그리고 엄지손가락만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나머지 손가락은 척추 쪽으로요. 가능하면 등 부위를 받쳐보려고 해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2단계 무릎 굽힌 상태에서 안타반달 적용시키고 3단계 무릎까지 펴보고요. 이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그리고 끌어낮춰 끌어낮춰 지면과 밀착 뒤통수 목 뒤쪽 어깨 팔꿈치 그리고 위팔뚝 뒤쪽이요. 자, 골반 자체 움직임 돌아오고 우르드바다나사나 1단계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들면 쉬었다 반복하고 여유가 있다면 한 번 더 한 번 더 세토반다사나 B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잠시 초연하게, 초연하게 손목 자극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받아들여보세요. 이 받아들임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모든 성장, 진보의 시작, 받아들임. 우선 받아들여놓고 시작해보세요. 거부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돌아오고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자, 연결 2단계 3단계 4단계 자, 5단계 고개까지 발 쪽으로 사바사나 이번에는 아무런 조작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며 사바사나에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보세요. 초월해보세요. 이번에는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창의력을 활용해서 내적 에너지의 흐름을 맞춰서 우르드바 다누라사나에서 몸과 마음에 억압된 감정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훅을 시퀀스를 연결한다. 다 같이 아도무카 마즈라사나 아이 자세에서 아이 자세로 만날게요. 3분에서 5분 정도 내적 에너지 흐름을 맞춰서 특히 초급 중급자 컴업을 연습해보고 컴업을 한번 성취해보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자, 고급 숙녀는 알아서, 알아서. 다 같이 아도무카 바지라사나로 아이 자세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휴식 준비 자세. 초급 중급 수련자 쾌적하고 안락하게 무장가사나 자 고급 숙련 드롭백 홀딩 드롭백 홀딩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따라나, 디아나, 사마띠까지 꼬리뼈, 물라다라 차크라, 쿤달리니 에너지, 의식을 집중시켜 보세요. 다 같이 편안하게 고개를 뒤로. 쿤달리니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사스라 차크라까지 마니프라 차크라를 잘 활용해 주세요. 중간 통로 다 같이 돌아와서 잠시 편안하게 호흡 좀 고르고 자, 이제 초급, 중급 수련자도 타다아사나로 연결하고 타다아사나에서 다 같이 단계적으로 드롭백 물라다라 차크라 쿤달리니 의식을 집중시키면서 자신의 잠재력이 온전히 개발, 발휘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묵타 프라나야마와 함께 잘 밀어놓고 잘 뒤로 올려보세요. 척추 마디마디를 자유롭게 분전 시키듯이 세분화. 돌아오고 앞쪽 반다를 활용해서 우타나아사나 쉽게 양발 어깨 넓이 또는 골반 넓이에서 손바닥으로 아킬레스건을 한번 받쳐보세요. 발목 뒤쪽
우타나사나 깊게 안타라반다 ABC. 자, 중심 잡히고 여기 있다면 계속 아킬레스건을 받치면서 자, 팔꿈치를 깊게 굽히고 좀 더 뒤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팔꿈치로 상체를 조절해보고 무릎으로 하체를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보세요. 우타나사나 풀 스트레칭 자세. 이번에는 아도무카스 바나사나 1단계, 2단계, 3단계 스몰 다운도 노멀 다운도 딥 다운도까지 딥 다운도 개선 사사 차크라 지변 쪽으로 기본 차크라 7개를 의식해 보세요. 사스라 차크라, 아즈나 차크라, 미슈티 차크라, 마니프라 차크라, 스바디사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까지. 그리고 물라다라 차크라를 높이면서 그리고 골반 교정을 위해서 좌골, 장골, 치골 각각 자유롭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등을 어깨를 넓게 펼치고 넓게 펼치고 손바닥 발바닥 전체를 활용해서 다시 우타나사나로 돌아오고 우타나사나에서 말라사나 연결해보고요. 척추를 후글과 반대로 앞으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서해부와 겨드랑이 안쪽을 단단히 조여보세요. 서해부를 조여서 골반 뒤쪽을 풀어주고 겨드랑이 안쪽을 조여서 어깨 바깥쪽도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꼬리뼈 조절해주고 이마 편안하게 치면 쪽 뒤꿈치를 끌어낮추고 발목 안쪽을 붙여보고 좌우 대칭을 맞춰보고 여유가 있다면 손으로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을 잡거나 양손 등 허리를 감싸서 손끝이 가깝도록 또는 조건이 되는 수련자는 손가락을 구부려 맞잡거나 손목 잡고 유지 힘들면 우타나사나로, 힘들면 우타나사나로 굽혔던 무릎 관절을 잘 펴주면서 좋아요. 다 같이 우타나사나 안타라반다 깊게 골반의 조정을 통해서 척추 자체 움직임
팔꿈치 좀 더 깊게 굽히고 좀 더 뒤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무릎 관절 조절 상하체 통합 자 다시 말라사나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아까랑은 반대로 손목을 회전시켜 손가락 구부려 맞잡거나 반대 손목 잡고 틈을 메꿔보세요. 틈을 메꿔보세요. 서해부 안쪽, 겨드랑이 안쪽. 우파코나 골반 내려놓고 바타코나 아사나로 팔을 앞으로 뻗어도 좋아요. 발의 위치를 자신의 몸에 맞췄어요. 잘 숙여지지 않으면 좀 앞으로, 잘 숙여지면 좀 더 뒤꿈치 골반 중심부 가까이. 턱으로 발가락 덮어 당겨주면서. 자, 물라다라 차크라. 사스라 차크라, 꼬리뼈 정수리. 스바디사 차크라, 아즈나 차크라, 골반 중심, 머리 중심. 마니프라 차크라, 아나타 차크라, 허리 중심. 복부 중심, 등 중심, 가슴 중심부까지. 반다 무드라도 내밀하게. 자신이 아는 모든 반다 무드라. 돌아오고 우파 비스타코나 아사나로 편안하게 골반 확장 에너지 수렴 자세 초급, 중급, 틈틈이 긴장 풀어내면서 접근해보세요. 쉬어가면서.
고급 숙녀 사마코나 아사나를 의식하면서 아래쪽에서 사마코나 아사나 준비. 그 다 같이 반다 무드라 잊지 말고. 양쪽 다리 각도를 균등하게 똑같이 맞춰 놓은 다음 사마코나사나 척추를 세우고 가슴 앞에 안잘림 무드라. 자, 등과 허리 기분 좋게 반다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허리 골반 중심부가 쏙 가고 앞으로 안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가슴은 앞으로 위로 펼치고 어깨는 뒤로 아래로 끌어낮추면서 그리고 다리 근육 전체를 조화롭게 근육을 결대로 결대로 그리고 엉덩이 모양을 명확하고 선명하고요.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어 보세요. 특히 군살 부위, 군살 부위, 순환이 약해진 부위예요. 그리고 발의 모양 정렬,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형상으로. 긴장 풀고 앞쪽 반다 잡으며 고무카 아사나로 해봅시다. 자, 오른 무릎이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요. 이제 실용 요가 스타일로 하체 고무카 상체 가르다 하스타 흐르드야. 오른쪽 팔꿈치 위로 손바닥 등 뒤쪽을 받치고 흐르디아 반다 가슴 중심부 심장 부위를 조이며 등을 넓게 볼록하게요. 자, 셀프 허깅 하듯이 가슴을 조이고 골반 중심부를 조여보세요. 자, 2단계 팔꿈치를 맞물리며 꽈배기처럼 손바닥을 붙여보고 3단계 이제 팔꿈치를 턱 높이까지 손끝을 바라보면서 눈을 떠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아요. 아래 팔뚝을 수직으로 손바닥, 손등 평평하게 골반 교정, 넓적대를 안으로 모아서 서혜부를 조이고 천장관절 뒤쪽을 펼치고 꼬리뼈 정수리요. 이제 골반과 척추와 어깨가 잘 풀릴수록 상체 앞으로 팔꿈치 무릎 앞 지면 그리고 좌우 대칭 정렬 교정 성형시켜보세요. 정형시켜보세요. 정형 정형을 통해서 성형이 될 수 있도록 목 뒤쪽을 편안하게, 목 뒤쪽을 편안하게 골반 중심을 단단히 조이면서 넓게 펼쳐보고 뇌 중심부를 이완시키며 뇌를 확장시켜보세요. 뇌 주름이 선명해지는 느낌으로요. 다시 척추 세워보고
깊게 조여보고 멀리 밀어 올려보고요. 자, 하스타 후르디아 처음 자세로 자, 풀어주고 손목 엇갈려서 무릎 위에 자, 하체 고무카야산에서 가르다 한번 무릎을 엇갈려서 두 번 꽈보세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르다 마첸드라산 하듯이 가슴 고개 오른쪽으로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쪽을 받치면서 양쪽 발가락은 정강이 쪽으로 아케샤스 늘리면서 꺼내보세요. 실용요가, 건강요가, 체형교정요가 스타일로 왼쪽 팔꿈치를 좀 더 깊게 굽혀보고 오른쪽 팔꿈치는 바르게 틀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펴보세요. 왼손은 주먹을 말아줘보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넓게 펼쳐보고요. 자, 왼손 심장 쪽으로 오른손 지면 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아랫배를 왼쪽 아랫배를 오른쪽 넓두다리 바깥쪽 잡아 빼듯이 자, 부드럽게 풀어주고 편안하게 다리 바꿔서 고무카사나 하체 고무카 자, 왼쪽 무릎이 위로요. 자, 이제 상체 가르다 하스타 흐르드야 왼쪽 팔꿈치 위쪽으로 실용 요가 스타일로 가르다 가르다 해보고 팔꿈치 말며 다리를 팔을 꽈배기처럼 꼬고 들어올려 보고 멀리 밀어 올리고 골반과 견갑골을 수평으로 맞춰주면서 자 이제 잘 풀릴수록 앞으로 포워드 밴딩 전굴 포즈 정형을 통해서 성형,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 깊은 호흡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명력. 다시 돌아오고 들어올리고 하스타 흐르디야 하체 가르다 무릎을 좀 더 서로 멀리 왼쪽 발목까지 오른쪽 발목 뒤쪽 자, 모든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자, 이제 가슴 고개 왼쪽으로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받치면서 한번 무릎과 겨드랑이가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실용 요가 스타일로 실용 요가 스타일
풀어주고 단다사나 자 파스무타나사나 안타라반달 좀 더 내밀하게요. 확실하게. 약간 강하면서도 약간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여유와 함께 주세요. 자, 손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심도 있게 파스모타나사나 우그라사나 무라마짜리아사나 접근. 가장 단순한 동작, 가장 단순한 동작, 하지만 가장 깊이 있는 동작. 그 유일하게 쿤달리니 에너지를 각성시킬 수 있는 자세. 경전상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경전상. 유일하게 쿤달리니 에너지를 각성시킬 수 있는 자세. 충분히 만족할 만큼 파스모타나아사나 했다면 단다아사나 돌아오고 단다아사나에서 사바아사나로 부족하신 분은 좀 더 유지해 보세요. 좀 더 유지해 보세요. 손의 모양을 바꿨어. 이제 다 같이 만족하면서 사바아사나로 자, 곧바로 사바아사나도 좋고요. 여유가 있다면 할라아사나, 까르나피다아사나 살람바, 사르바반가, 아사나까지 여유가 있다면 다 같이 한번 살람바 사르반가사나에서 세뚜반다사나 비로 연결 확인만 해봅시다. 살람바 사르반가사나에서
엄지 넓게 세트 반다산 앞이 이제 부드럽게 오른발끝 지면에 왼발끝 수지 에카파다 세뚜반다 왼발끝도 지면에 세뚜반다 돌아올 땐 다리 바꿔서 오른발끝 수지 왼발끝 또 수지 살람바 사르반가 사람 자 같은 방식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한 번은 왼발 먼저, 그 다음엔 오른발 먼저. 소리 나지 않도록 사뿐사뿐. 이제 숙련전 두입하다 세트반다 양발 같이 안타라반다 A를 적용시키면서 10번 정도 10번 정도 세 번만 더 해보고 다 같이 두입판에서 만나서 세 번만 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최대한 천천히 소리 나지 않도록 끝까지 좋아요 다 같이 사바아사나 옴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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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좀 더 편안하게 사바아사나